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 남다르신 분 같고요. 공석에서 말고 이제 사석에서 되게 좋은 형으로 정말 정말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유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좀 믿음직스러운 분이라고. 폭염주의보가 내린 8월의 더운 날, 목동 경기장을 찾은 강바다 씨를 만났다. 진짜 기다리기 힘들어. 앞으로 11우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워질 이곳. 지난해와는 다르게 이번 연고전 축구와 럭비 경기가 잠실구장이 아닌 목동 경기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논의할 것이 많은 모양이다. 아, 정훈인가? 45번? 낙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이제 연대랑 고대 정기연고전 실무자들 이제 운동장, 목동 운동장 올해 처음으로 목동 운동장에서 하니까 답사 왔는데 운동장이 잠실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좀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일단 도끼만 빼면 응원석 구석구석부터 경기장에 꽂을 깃대의 수까지 의논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기장 체크 매번 이렇게 직접 하세요? 예, 매년마다 구장 하는데 계속 잠실에서 했을 때는 이전까지 해오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올해는 다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좀 많이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경기장이 바뀐... 예, 올해 처음으로 잠실이 아니라 목동에서 경기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저희 거 캐기랑 도끼 같은 거. 그런데 한참을 논의하던 그의 표정이 심각하다. 도끼 이거 그냥 내려버리면 안 돼요? 아니, 저 위에서 펄럭펄럭 거린다고 비지터 그러지. 펄럭거리고 시야 가리고. 예, 안 날아도 안 가는 거. 네. 도끼 범기 안 간다고? 도끼 범기 가지 마. 도끼는 안 걸는 거. 왜냐면 기가 되게 굉장히 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좌석도 모자라가지고 기를 달려면 그만큼 좌석이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또 기는 또 각 학교 상징으로 달아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연구전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책임지고 있는 체육부이다. 여기는 뭐 들어와요? 목동구장 탐사가 끝나자마자 또 고향 얼음마루를 찾은 강바다 씨. 목동구장과 마찬가지로 빈구장 또한 지난해와는 달리 고양시에서 하게 돼 신경 쓸 것이 많다고 한다. 여기서는 뭐 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빈구장 올해 빈구 경기가 매년 목동에서 해왔는데 08년도에 한번 하고 그리고 올해 또 다시 또 목동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장 납사 왔어요. 이번 구장은 저번보다 좋나요? 지금 외관상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은 면이 3면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더 적고 그리고 시설 자체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사람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더 붐비고 그리고 관중석 경사도가 되게 가파러가지고 여기도 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올해 연고전이 좀 안전사고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 중순부터 조금씩 이제 준비해서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최고 행사가 연고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도 크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아서 방학 때부터 저희 체육부원들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럼 방학 내내 준비하시나요? 내내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학 때 틈나는 대로 계속 학교에서 일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휴가 시청하셨어요? 아, 저는 올해 휴학. 아, 휴학? 예. 강바다라는 사람한테 2010년은 되게 체육부장 하면서 제가 진짜 오고 싶었던 학교고 또 이렇게 단체 장으로 맞는 게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올해 부모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왕 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빈구부가 제일 부담이 많아요. 매년 이길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부담이 많아요. 정기전 진짜 이기는 거 굉장히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당연히 주변에 다 이길 거라 생각하고 비교도 욕먹는 거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올해도 분위기 되게 좋아서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 몇 대 몇? 망 같아서 난생 처음 5대 0 이겼으면 하는데 그래도 올해는 고대 주간이고 또 고대 고생 하니까 4승 1패 정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는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을 경기장 탐사에 쏟고 있다. 다시 정리할 겸 회의 내부적으로 좀 한 다음에 근데 좀 이제까지 해왔던 거랑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좀 내부적인 회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장을 보고 나가는 그의 걸음걸이가 무거워 보인다. 한 차례 비가 쏟아지고 맑게 갠 오후 강바다스는 아마추어 리그 축구대표팀 킥스를 응원하기 위해 운동장을 찾았다. 땅이 마르지 않아 축축한 가운데서도 연고전을 위해 선수들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어떤 팀 방문하신 거예요? 아, 오늘은 제가 속해 있는 그리고 아마추어 연고전 축구 나가는 저희 체육과 축구 동아리 킥스 격려 운동 열심히 하고 있나 보러 왔습니다. 작년에 4대 0으로 역대 가장 크게 이겼었거든요. 올해 더 크게 이기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연고전 진행해야지.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추어 연고전에서 선수로 뛰었었지만 이제는 연고전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부장으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하는 바다씨의 얼굴은 그동안의 근심을 모두 날려버린 듯하다. 그날 저녁 음료수를 두 손 가득 사들고는 아마추어 연고전을 준비하는 농구팀 볼케이노의 훈련장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장환아, 얼굴 보기 힘들다. 방학 동안 이번 아마추어 연고전을 준비했다는 볼케이노 팀. 차이점은 아무래도 아마추어 연고전은 오픈 게임 형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뭐야 연대 선수들이 뛰는 것보다 더 빨리 경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구경을 좀 관람 못 해주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많이 아쉽죠. 체육부는 프로 선수들이 하는 연고전 경기뿐 아니라 아마추어 연고전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그는 10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역대 체육부장 중에 이렇게 잘한 친구 제가 보지 못했어요. 물론 학우들이 봤을 때 아직도 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뭐 총장배 대회라든가 연고전이라든가 이제 정말 학생들이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공동회장? 네, 그런 걸 잘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부가 어떤 단체인지는 알아주셨으면 하고 또 아, 이 사람들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데 연고전 뭐 주간을 아카라카가 하는 줄 알고 BK가 하는 줄 알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줄 아는데 연고전 머리부터 진짜 발끝까지 모든 진행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건데 그런 점이 많이 아쉽죠. Child actress on the fifth day of the snow. 제가 신입생 때였어요. 이제 05년도 연고전 이제 처음 학창 가서 연고전 봤을 때인데 럭비 경기였었는데 경기 종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제 경기가 원래 비기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제 제 동기이자 이제 럭비부 최시원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공을 뺏어서 거의 운동장 70m를 혼자 팍 뛰어가는 거였어요. 럭비에서 그렇게 혼자 뛰어가는 장면이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긴 건데 그 친구가 거의 70m를 이렇게 전력질주 뛰어가는데 그때 그 기분을 진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연세대학교 우리 너무 잘했다 그 감정을 느꼈는데 제가 느꼈던 그때 그 감정을 이제 올해 연고전 오시는 연세대학교 학생 모든 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늘 웃음이 많았던 아이. 항상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고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연세인들에게 그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활력을 불어넣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연세인들에게 그가 불어넣을 2010 연고전의 뜨거운 열기를 미리 기대해본다. 가바다님 짱! 험담은 좀 길어가지고 지금 잘 생겼죠? 야 뭐죠? 내일 좀 오게 해줘요 여자친구 없어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 죽겠어요 나 진짜 축구 좋아하는데 야 자 파이팅!